최근 한 달 새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 북부 지방의 전력난은 예고된 것이지만 건설 중인 신규 발전소가 가동되려면 최소 4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력난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하노이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연례 고위급 포럼의 에너지 관련 회의에서 응웬 뚜원 에너지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북부지방의 전력난은 이미 몇 년 전 경고된 것이라며 신규 발전소 건설이 지체되면서 최소 4년 아니면 그 이상을 기다려야 전력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뚜원 소장에 따르면 신규 발전소 건설은 투자 정책 승인부터 최종 상업 운전까지 설계, 환경 영향 평가, 토지 수용 및 부지 정리, 자금 조달, 공사, 국가 전력망 연결 등 완료까지 절차에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실제 한 발전소 프로젝트가 완성되려면 짧게는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뚜원 소장은 최근 북부 지방의 고온과 가뭄, 이에 따른 정전 및 단전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며 국가와 시민들의 에너지 안보 보장은 매우 일찍 준비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당국의 무사한 일과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중앙경제위원회 응웬 키엔 부위원장은 전력 수요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은 충분하지 않고 많은 전력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2015년부터 주요 발전 연료인 석탄성 유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의 능동적 대처와 에너지 산업 개발과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전력공사에 따르면 북부지방은 봄철 가뭄으로 지난 3주간 수력 발전소 대부분은 위험 수준까지 수량이 줄었다. 반면 5월 전국의 전력 소비량은 8억 킬로와트 아워에 달해 전월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6월 13일 현재 가동을 중단했거나 발전량을 줄인 수력 발전소는 섬나, 라이저우, 후오익광, 반짝, 탁바, 뚜엔광, 후아나, 중선, 탕머 등 총 11곳에 달한다. 공상부에 따르면 시설이 낡아 석탄화력 발전소를 최대 용량으로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는 곳이 많다. 이 중 장기적 문제가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총 발전 용량은 2기가와트이고 단기적 문제가 있는 발전 용량은 1기가와트 규모다. 게다가 발전 용석탄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전력 공사에 따르면 발전량 확대를 위해 7월 필요한 발전 용석탄은 약 600만 톤인데 공급은 500만 톤 정도에 그쳐 1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8차 국가전력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국내 총생산 성장률 7%, 2050년까지 6%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전력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히엔 부위원장은 발전 구조에 있어 재생발전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풍력 및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 동기식 전력망, 탄소 포집 및 사용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의 북부 지방은 현재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신규 발전소의 건설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북부 지방의 전력난을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